네, 이어서 보십시다. 중세 영어, 우리가 영어를 할때 고대 영어라고 하고 중기 영어 또는 중세 영어라고 하는데 요새는 중세란 말을 쓰지 않고 Middle English Literature 해서 중기 영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고대 영어에는 베어울프가 그 시절에 가장 중심적인 글이었다면 이제 중기 미들 잉글리시로 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요 화면에 띄어 있는 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가 영국을 지배했을 때 로마의 그 엽전 동전 같은 것들이 영국의 우물가에 가서 파보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한 그 시대의 오파왕의 동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발굴을 해서 보여주는 예라고 볼수 있어요. 자,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사진에서 찾아보니까, 알프레드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알프레드 대왕. 물론 사진은 없고 그림이겠지만, 자, 알프레드는 남부 잉글랜드의 웨섹스 왕국이 데인족들이죠. 데인인들의 맹공을 받던 중, 받고 있던 중, 중대한 순간에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의 형인, 에셀레드는 871년 죽으면서 두 아들이 아닌 22살에 엘프레드를 후계자로 선택했었다. 그건 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단련된 경험이 많은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자, 알프레드 대왕이 됐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1066년, 정보왕 윌리엄의 그런 것들이 이런 벽걸이 틸트에 남아 있는 예인데 사진이 좀 잘렸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거 강의를 중기 영어도 2주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겠지만 내가 지금 이걸 삽입해 놓고 지난번에 이게 내 강의한 자료예요. Middle English Period, 중세 영문학기 또는 중기 영문학기 그러는데 Medieval Age, 이 시대가 중세에 해당해요. Medieval. 중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세 영어 또는 Middle English Period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앞에를 조금 읽고 가야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틀어놓고 안 들은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고 이거 굉장히 내가 어렵기 때문에 중세 영문학을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중요한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무슨 얘긴지 알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 선생님도 고민을 했어. 이거 영문학사 같은 것들을 잘 보면 재미있을 텐데 자,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서양사를 공부할 때는 중세는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된 5세기 중엽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 혹은 르네상스가 개막한 15세기 중엽까지를 지칭한 것으로 본다. 15세기란 1400몇 년이죠? 1492년은 뭐예요? 1492년은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해예요. 1492년. 1392년 우리나라로 언젠가요? 조선 왕조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가 만들어진 것이 1392년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머릿속에 이런 역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 15세기 중엽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1492년이면 이게 벌써 100년 이상이 지나간 거죠. 조선이 태조가 조선왕국을 건립하고 벌써 세종이 지나간 시기예요. 그런데 영문학사에서는 노르만 정복, 노르만 컨퀘스트 아주 유명하다고 그랬죠. 1066년 이때가 영국은 프랑스한테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접수당한 거죠. 노르만 컨퀘스트가 일어난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 1066년 노르만 컨퀘스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고대 영문학기 그 이유를
중세 영문학기라고 구분한다. 이 1066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하고는 좀 다르다. 그 이유는 노르만 정복이 그만큼 영국의 문학사에 중요한 전기였기 때문이다. 노르만은 노르스만이라는 뜻으로 대인족과 가까운 게르만족의 일족이었는데 프랑스 북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만 프렌치족이라고도 불린다. 노르만족이 정복왕 윌리엄 더 컨커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의 영도로 영국을, 프랑스의 왕이 영국을 점령하고 지배 세력이 되면서 앵글로색슨족은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는다. 이게 영국에서 프랑스를 침공하기도 하고 뭐 프랑스가 침공하기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결국은 영국의 프랑스의 왕이 영국을 점령하는데 그 사람이 정복왕 컨커러 윌리엄이다. 자, 그래서 1066년부터 요때쯤 앵글로 노르만 시대의 영문학, 알프레드 대왕이 죽고 나서 10세기와 11세기 동안 고대 영문학은 최고로 발전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르만족의 침입으로 고대 영문학의 전통이 서서히 무너졌다. 노르만족이 침입이라는 건 뭘까요? 이 지금의 불란서, 프랑스의 세력이 영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배자의 계급이 된 거지. 그래서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자, 이거 뭐냐면 1066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왕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손이 없었으니까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이, 프랑스의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 남부 해안 헤이스팅스에 상륙하여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왕이 된다. 이것은 헤이스팅스 전투로 기록되는 유명한 사건이다. 윌리엄의 별칭은 잉글랜드 해럴드 왕을 정복했다 해요. 정복왕 윌리엄 또는 서자왕 윌리엄이다. 1066년 윌리엄의 이 정복이야말로 잉글랜드의 근본을 바꿔놓은 노르만 컨퀘스트다. 노르만 정복,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노르만족은 원래 프랑스 북부에 사는 노르스맨이었다. 이 노르만족의 정복으로 인해 영국의 생활 문화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영국에 끼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정치적, 문화적 영향이다. 자, 앵글로 노르만 시대의 영문학을 노르만 컨퀘스트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영국을 정복하고 왕이 된 윌리엄 1세는 노르만 윌리 정복한 노르만 1세는 윌리엄 즉 노르만 컨퀘스트를 한 정복왕이죠. 이는 언어 정책으로서 공공기관, 학교, 교회 등에서 앵글로 색슨 대신에 노르만 프렌치와 라틴어를 공용어로 상용할 것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라틴어가 공용어, 자기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는 하층 계급의 언어가 된 거죠. 따라서 앵글로 색슨어는 하류사회의 말로 전락해 언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근데 그때 하층 계급에서 없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세계의 언어가 된 거죠. 또 한편 왕은 앵글로 색슨 사람들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해서 그를 추종하는 영주에게 나눠주고 국가와 교회의 요직에 그들을 임용하여 그들로부터 많은 충성을 약속받았다. 이러한 봉건 제도는 중세 시대까지 이어진다. 봉건 제도가 뭔지 알죠? 피달리즘, 이게 좀 설명했죠? 봉건 제도는 기사들을 출연시켰고 그러한 기사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귀족 가정의 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을 떠나 영주의 성에 들어가 여러 가지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뒤에 기사의 자기를 받고 교회와 군주에 대한 충성심과 여자에 대한 존경심을 서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사는 중세의 로맨스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왕에게 충성하고 언제나 싸움에 승리하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기사로 표현되었다. 자,
정치 사회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영국 역사상 최초로 강력한 절대 왕권의 중앙 정부가 수립되고 봉건 제도가 정착이 됐다. 봉건 제도. 프랑스의 유입으로 영주와 지주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유럽 대륙의 문학과 사회 이념이 영국 사회에 도입이 되었다. 자, 종교 문학과 로맨스 지난 시간에 했고요. 로맨스는 뭐라고 그랬죠? 저꿈 같은 얘기, 무용담 이런 것들을 프랑스어로 쓰여져, 로맨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거를 로맨스라고 한다. 이 로맨스의 특징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루고 신비적이고 산만한 줄거리로 되어 있다. 아서왕의 전설 같은 게 그렇다. 가인과 초록기사. 자, 이 시대에 또 제프리 초서, 로맨스는 아니지만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이 이 시대에는 대표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이 작품이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이 시대의 문학의 특징 같은 것들을 써놨고요. 노르만 콘퀘스트의 The Battle of Hastings의 전투의 의의와 영향.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 중세 후에가 어떻게 됐다. 이때에 중세 후기는 1290년부터 1485년, 여기 중세 후기는 영국이 구세계로부터 신세계로 구질서에서 새 질서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옮겨가고 있던 때였다. 이때 백년 전쟁이 일어나요. 1337년부터 1450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백년 전쟁이 일어나고 노르만디 공작이 잉글랜드 왕이 되고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무역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되고 유사일에 인류에게 닥친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 하나인 블랙데스, 흑사병이 유럽에서 시작하여 1350년과 60년대 두 차례나 잉글랜드를 휩쓴다. 지금 우리 코로나도 한 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죠. 또 조만간에 또한번 무섭게 몰아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흑사병의 경험은 윤리, 종교, 경제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고 다 앱이나 SNS 같은 걸 통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연 문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까 걱정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도 직업을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 이제 사람과 접촉해서 먹고 사는 거는 뭐가 대신하겠어요? AI가 대신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까? AI를 부리고 그것을 조종하는 자여야겠죠. 그럼 미래는 누가 잘 살까요? 노동의 시대에는 종말이 오고 AI가 노동을 할 것이고 그 AI를 뒤에서 조종하는 인간이 잘 살겠죠. 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 AI가 다할 테니까. 그러니까 노동의 잉여가 생기겠죠. 노동의 잉여가 생긴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쓸모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잉여 노동력을 가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대체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한 1450년, 55년 요크 공작 리처드가 왕위를 탐내 시작된 자, 1455년 요크 공작 리처드가 왕위를 탐내 시작된 장미 전쟁은 30년간 계속된다. 요크가가 백장미를 상징으로 사용하자 랭카스터가가 붉은 장미로 대적한다. 장미 전쟁이란 낭만적인 명칭 후대에 월터 스콧 경이 붙인 것이다.
자, 그래서 백장미, 흑장미가 100년에 걸쳐서 이제 이쪽에 싸우게 돼. 100년 전쟁이 이제 뒤에 일어났는데, 그 후에 리처드와 가하고 요크셔가 30년간 또 장미 전쟁이 안에 또 있게 된다. 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초우서다. 초우서, 이 초우서는 작가인데 제프리 초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했죠.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 동안 영국 앵글과 노르만족은 한 국민으로 결속하게 되었는데, 앵글로족과 노르만족은 한 민족이 이제 한 통속이 됐겠죠. 앵글로 색슨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 그로 인해 1362년 공식적으로 불어 사용이 폐지되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백년 전쟁, 흑사병, 농민 반란, 교회 타락 등에 의하여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고, 초우서와 랭글랜드, 사람 이름이죠. 작가는, 이 랭글랜드라는 작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소재로 작품을 썼다. 그래서 랭글랜드라는 사람이 농부 피어스의 환상, The Vision of Pierce Plowman, 농부죠, 플라우맨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가, 자, 그래, 이 작품 얘기도 지난번에 했어요. 자, 제프리 초우서와 그의 캔터베리 테일. 자, 이거는 이태릭체로 해야 되겠죠? 캔터베리 테일. 자, 그래서 이 캔터베리 테일도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초우서 시대의 런던. 초우서 시대의 런던은 어땠느냐? 중세 때 런던은 당시 인구가 초우서 시대 4만밖에 안 됐어요. 홍성만한 거예요. 좀 5만이 조금 안 되죠. 좀 홍성 읍내는 런던은 그 당시 인구 4만 명의 도시로서 왕국 내의 어떤 도시보다 네 배나 컸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1만 명밖에 안 됐다. 테임즈강에는 유럽 대륙의 거의 전 해양국에서 몰려온 범선의 배시 빽빽하게, 배에 이제 돛대가 있으니까 그게 템즈강이 빽빽했다. 강의 둑을 따라서는 귀족들의 대저택이 줄지어서 있고, 그들의 가신들의 화려한 복장은 거리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해줬다. 런던 성벽 바깥에서는 전국의 기사들이 겨루는 마상무술 경기가 이때에 벌어졌다. 근데 이때 초우서는 8년간 왕에 의해 수차 외교관으로 이탈리아를 갔다 오죠. 그의 저술에 끼친 영향면에서 고려해 볼때 외교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374년 이탈리아 여행과 1378년 이루어진 두 번째 여행이에요. 그가 외교관으로 선발된 이유는 런던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상인에게서 이탈리아어를 배웠기 때문이다. 자, 지금이나 옛날이나 외국어를 잘해야 이렇게 잘 살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사람이 직접 안 만나고 하니까 뭐 이제 전화로, SNS로 글 쓰고 문자 보내고 외국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영어과 와서 지금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앞서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거는 캔터베리 테일이다. 여러 번 얘기해요. 캔터베리 테일 얘기했죠. 128개 이야기에 대해 계획됐으나 22개의 이야기와 한두 개의 단편만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많이 계획했지만 22개밖에 없어요. 알레고리칼 필그리미지. 그 우화적인 순례를 매개로 사용했다. 필그리미지하면 순례죠. 어떤 교회나 이런 기독교가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이 순례자들이 번갈아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뭐 천안 가서 자면은 얘기해주고 또한 사람이 돌려가며 얘기하는 거. 지금 뭐 텔레비 볼 수도 그때는 없는 거니까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컨벤션은 이탈리아 보카치오 데카메론을 모방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캔터베리 테일도 그런 거다. 이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초수와 다 전혀 윌리엄 랭글랜드는 피어스 농부를 아까도 얘기했죠. 그걸 썼다. 존 위클리프가 이때 있는데 존 위클리프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성직자뿐만 아니라 세속인 등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 당시로서 놀라운 독창적인 생각이었다. 그는 성서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 이제 극으로 넘어가는데 중세극 이제 드라마는 중세극에는 미스터리 플레이 신비극이 있다. 이거 지난번에 했죠. 중요한 거다. 신비극이 있고 기적극이 있고 그다음에 모랠리티 플레이 도덕극이 연극에서 시작이 됐다. 자,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고 한번 이 위에 가서 오늘은 여기 요 위에 10분 더 하고 이 중세를 영어로 한번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요번 주는 2시간으로 정리를 하고 또 2시간은 지난번에 한 거를 하나만 올릴 테니까 공부할 때는 두 개를 다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앞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이거를 가지고 정리해 주겠다.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한 10분 남았어. 자, 그거를 Middle English Literature.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이 사람은 이 저자는 딱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두 줄로. 자, English, the English which was used from about 1100 to about 1500 is called Middle English. 자, 영어, 이거는 1100년에서, 약 1100년에서 1500년까지 사용된 이 영어는 is called Middle English. 중세 중기 영어라고 불린다. 1100에서 1500년, 이건 뭐몇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이 설명하는 사람마다 역사가마다 비평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the greatest poet of the time,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시인은 제프리 초서다. 제프리 초서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 앞에 그쭉 설명한 거를 세 줄로 딱 요약했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다 설명, 알아서 니들이 공부해라. 이 나머지는 모를까봐 내가 지난번에 이거 조금 전에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요세 줄을 한 20분 설명한 거예요. He is often called father of the English poetry. 그는 영시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Although, as we know, 비록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there were many English poets before him. 그 사람 앞에 많은 영국 시인은 또 있었다. As we should expect, the language had changed a great deal in the 700 years since the time of Beowulf. And it is much easier to read Chaucer than to read anything written in Old English. 참, 뭐, 우리는 we should expect,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the language, 이 중세 영어는 had changed a great deal. 그 언어는 굉장히 변해왔다. In the 700 years. 이런 7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Since 뭐뭐 이래? The time of Beowulf. 베어울프의 그 작품이 쓰여진 그 시대 이래로 7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해왔고, It is much easier to read 초서. 초서를 읽는 게 훨씬 쉽다. than to read anything written in Old English. 고대 영어로 쓰여진 어떤 것을 읽는 것보다는 초서를 읽는 게 훨씬 더 쉽다. Here are opening lines of Canterbury. 여기에 캔터베리 테일의 앞에 시작하는 시행들이 좀 있는데
그의 위대한 작품은 이렇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어요. Found that April with his short day sweat day 이렇게 해갖고 읽었는데, 자, 이런 4월은 어떻다,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there are five main beats in each line. 이 시행의 각각의 다섯 마디의 그 다섯 개의 강세, 강약 다섯 개의 메인 비트가 있는데, 독자들은 will notice, 알아차릴 것이다. 그 rhyme, 그 운율이 has taken the place old English alliteration. 고대 영어 둔의 장수가 있었던 그 라임을 알아차릴 것. 운율이 있다 이거지. 자, Chaucer was a well-educated man. 그 그러니까 초선아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who read Latin, 라틴어도 읽고, 뭐 아까 프랑스, 이탈리아에 외교관으로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어도 알고 라틴어도 알고, studied French and Italian poetry,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도 공부했고, 그러나 he was not interested only in books. 그는 책에만 흥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He traveled and made good use of his eyes. 그는 traveled, 여행을 했고, made good use of his eyes. 그의 눈을 아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the people whom he describes, 그가 묘사한 그 사람들은 just like living people.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다. 아, 묘사를 하도 자연스럽게 해서 이 사람이 묘사하는 인물들은 꼭 살아있는 인물 같더라. The Canterbury Tale, 이 사람의 작품 Canterbury Tale은 완전히 altogether about 17,000 line, 17,000행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Canterbury Tale. About half Chaucer literary production. 야, 초서 문학의 생산의 그 절반이 된, 그러니까 초서가 뭐 작품을 썼지만 이게 캔터베리 테일이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또 많은 다른 작품들이 있고, 여기도 One of the most enjoyable character,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 캔터베리 테일의 가장 즐거운 인물 중에, 기쁜, 아주 인조별, 재미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는 is the wife of 바스의 와이프다. 바스의 여장부라고 번역했는데, by the time, 그때 그녀는 tells her story, we know her as a woman of very strong opinion who believes firm in marriage. 자, 근데 그녀는 has had five husbands,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one after the other. 자, 한 사람의 다섯 번 시집을 가는 거죠. Equally firm in the need, manage husband still. 엄격하게 그 남편을 다룰 필요가 있다. 자, 그래, 이 이야기에서 남자 다루는 법,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랬다. 자, 그래서, 캔터베리 테일도 한번 우리가 했던 걸잘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초서의 작품이다. 자, 그다음 윌리엄 랭랜드, 아까 얘기했죠. The Vision of Pierce Plowman. 그 농부 피어스 농부의 또 환상 같은 것을 또 이때에 윌리엄 랭글랜드도 썼는데, is a poem in this, 이 산문으로 된 시다. 그 다음에 So Gawain and Green Knight, 가윈경과 초록기사, 이런 작품도 이 시대에 나왔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극, 신비극, 기적극이 이제 그때의 연극이 됐는데, 자, The first English play told religious story were performed in one near church. 자, 처음에 영국의 연극들은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영국의 연극은 were performed in or near 교회 안이나 가까이에서 공연이 됐죠. Many events of English history, religious history, 종교적인 역사의 많은 사건들은 were suitable subject for drama. 그 드라마에 알맞는 주제들이죠. These all play. 이러한 초창기 연극을 미라클 플레이, 기적극이라고 불리거나 신비극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극들은 뭐 in four main 그룹이 있다. 네 그룹이 있는데, according to their city, 도시에 따라서, where they acted, 그들이 공연한 도시에 따라 체스터파, 코벤트리파, 요크파, 웨이크필드파, 이거 뭐 충청도, 뭐 전라도, 경기도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남사당패가 시골에 있듯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있었다. 자, 그래서 The Subject of Miracle Play, 기적극의 주제는 다양하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같은 어떤 불복종, disobedience 이런 거가 나왔다고 그랬죠. 기적극 같은 얘기도 지난번에 다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 뒤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내가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볼 테니까 시간 날때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을 들으면 이 이야기 설명한 거예요. 다. 이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지금 앞에 한 거를 스님이 안한 거는 뭐안 보고, 요거 페이전트, 뭐 이런 거, 피전트 같은 거에 좀 마차 이름이 피전트다. 지난번에 뭐 그런 알람브라인드 이삭과 뭐 이런 얘기, 피전트 마차에 끌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다 여기에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듣고 요 21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는 여기에 올려놓고 3교시는 처음 강의를 하나 그냥 여기다 올려놓겠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만 올려놓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주까지 요 선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거 안 들으면 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강의 듣고 지난번에 한 영어 없이 한 강의를 또 듣고 이게 자세히 이게 한줄한 줄씩 읽어가며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한글로 한번 풀어준 거니까 한번 독해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거를 프린팅 해가지고 공부해볼, 이걸 다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한장한장 프린트를 해서 묶어가지고 공부를 해도 좋고. 자, 다음 주부터는 책이 있어야 돼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어서 내가, 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몇 페이지 보고 몇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여간 이게 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간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